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건 뭐냐, 바로 3월 3주 가성비 노트북 이라바라고 존버의 승리라고 읽고 싶습니다. 벌써 신학기가 시작됐죠? 신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노트북들의 가격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노트북을 구매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거, 2022년 LG 그램 17인치 가격은 1,572,960원이고요 CPU는 i5 11세대 1155G7이 들어가 있습니다. SSD는 256기가, 램은 16기가,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XE, 무게는 1.35kg입니다 윈도우 미 포함이고요. 나는 화면은 크면 좋겠어, 하지만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좀 가벼운 노트북 어디 없나? 여기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16인치 제품이긴 한데 화면 엄청 크죠? 17인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정말 화면이 미쳤어요.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큰 화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화면을 크면 당연히 무거워야 하는 게 맞지만 그램은 그렇지 않습니다. 튼튼하면서도 AS 걱정 없고 배터리 오래가고 가볍다 보니까 사실 이 그램이 학습 용도나 사무용 노트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가격은 비쌌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2022년 LG 그램 17인치 인텔 CPU i5 들어간 게 150만원대인데요 i7 CPU가 들어간 게 무려 200만원이 넘어갑니다. 솔직히 구매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i5와 i7의 성능 차이를 보면 실제로 10% 정도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아, 물론 배터리 크기와 뭐 용량 등 디테일한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활용성 차이가 엄청난다, 이건 또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i5가 들어간 2022년 그램 17인치를 구매하는 게 훨씬 더 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HD만 지원하는 삼성 노트북들과는 다르게 17인치 LG 그램의 경우에 2560, 1600 고해상도를 지원해서 FHD 화면보다 약 2배 정도 훨씬 선명하고 또렷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삼성 노트북이 뭐 글자가 흐리다, 선명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삼성 노트북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LG 그램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삼성 노트북의 경우 16:9 화면비를 지원하지만 LG 그램의 경우는 16:10입니다 세로가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영화 볼 땐 몰입감을, 문서 작업할 땐 업무 효율성을 훨씬 더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얇고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이런 노트북 특성상 사실 이 키보드 두께가 정말 얇거든요. 그럼 이 종이장을 치는 것처럼 느낌이 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LG 그램은 업무에 특화된 노트북이죠. 지금 소리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이게 키스트로크가 1.65mm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깊은 건지 잘 몰라서 다른 노트북들의 키스트로크, 그러니까 이 깊이를 확인해보니까 대부분 1mm 이하거나 1mm를 살짝 넘더라고요. 얘는 1.65mm. 아우, 쫀득쫀득하죠. 그래서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노트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지금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계속 반사가 됩니다. 거의 거울처럼 반사되죠? 맞습니다. 얘는 글레어 패널이에요. 안티 글레어 패널에 비해서 전력을 덜 쓰면서도 밝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빛반사가 엄청 심하고 그냥 내 얼굴이 보입니다. 반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집중해서 일하다가 갑자기 입 벌리면서 멍 때리고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보고 깜짝깜짝 놀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또 글레어 패널 장점도 있죠. 직장에서 이렇게 딴짓 하다가 이걸로 이렇게 뒤에 오시는 우리 과장님 보면 바로 이제 화면 전환해가지고 일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윈도우를 직접 설치해야 한다는 귀찮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유튜브 보면 1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원래 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정말 좋은데 그걸 가격이 떨어뜨려 놨다면, 지금 이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회자다 보니까 단점보단 장점이 뚜렷한 노트북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2022 프로 8 제품입니다. 가격은 151만원인데요 딱 이번 한 달 3월 31일까지만 카드 할인을 통해서 128만 3,5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진짜 너무 좋은 기회예요. CPU는 i5 11세대 1235G7이 들어가 있고요. SSD는 256기가, 램은 8기가,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X2가 들어가 있고 무게가 고작
0.89kg입니다. 정말 가볍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거라고 했죠? 윈도우 당연히 들어가 있죠. 윈도우 11 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전자제품을 살 때 항상 쿠팡을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지금 서피스 22 프로 8이 공식 판매점 중 하나인 하이마트 네이버에서 각각 159만원, 133만원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보다는 조금 더 소비자에게 유리한 플랫폼이에요. 판매자한테 싸게 떼와서 소비자에게 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사람들이 파는 게 아니라 로켓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터넷 최저가 비교해봐도 훨씬 저렴하고요. 여기에 카드 할인까지 먹일 수 있으니까 아 진짜 잘만 찾으면 인터넷 최저가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서피스 프로 8은 2인1 제품답게 터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펜 당연히 되겠죠.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키보드에는 무선 충전되는 내장 펜이 있어가지고 키보드도 있고 무선 충전되는 내장 펜이 있어서 아이패드처럼 따로 펜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 제가 곧 리뷰하려고 가지고 있는 잘 쓰고 있는 이 제품 레노버 P11 한때 유명했던 거 아시죠? 레노버 P11 프로 2021년 버전입니다. 정말 가성비 좋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키보드를 연결해서 2인1 제품 노트북 모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휴대성 좋고 가볍고 확장성 좋고 하지만 이 제품은 어디까지나 태블릿입니다. 노트북이 아니에요. 그리고 충전 단자가 하나뿐이라서 별도의 젠더가 있어야 확장성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피스 프로는 어때요? 애초에 윈도우 11 용도로 제작된 노트북 플러스 태블릿입니다. 태블릿 플러스 노트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가 깔려있어서 호환성? 뭐 이런 거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썬더볼트 4 포트를 두 개나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하면서 동시에 4K 모니터 출력하고 4K 모니터 두 개 연결하고 외장 하드까지 연결하고 심지어 외장 GPU가 있다면 그거 연결해서 게이밍도 가능한 정말 엄청난 확장성을 가진 노트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3인치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필요할 땐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13인치인 덕분에 배터리가 최장 16시간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휴대성 끝판왕 업무용 학습용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좀 이게 비싼 제품이라서 제가 소개를 안 해왔는데 딱 이번 한 달 동안 가격이 좋아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딱 지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삼성전자 2020 갤럭시북 S13.3인치입니다. 가격은 899,000원이고요. CPU는 i5L16G7 저전력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램은 8기가, SSD 256기가가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 1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13.3인치라서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무게가 고작 0.95kg입니다.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크게 무겁지 않은 무게죠. 그리고 두께가 11.8mm로 정말 가볍고 얇습니다. 휴대성에 최적화된 노트북이에요. 휴대성만 좋은 게 아니라 배터리도 정말 오래 가는데요. 동영상 재생 시에 무려 17시간까지 활용이 가능해서 올데이롱,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노트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노트북들은 화면 밝기가 200에서 300 니트 정도예요. 어떻게 체감할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근데 이렇게 조그만 빛이 있어도 빛반사가 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선명하지가 않아요. 야외나 혹은 빛이 잘 비치는 창가에서 쓰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갤럭시북 S13.3인치 같은 경우엔 일반 모드에서 350니트, 아웃도어 모드에서는 무려 600니트, 거의 뭐 핸드폰 수준이죠. 그래서 야외에서도 쓰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도 오래가고 가볍고 심지어 윈도우도 포함이야? 삼성이라 AS 걱정 없어? 아유 최고인데? 무조건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저전력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롤이라 하고 싶다 혹은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간단하게라도 해야지 라는 분들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진짜 완전 비추천. 삼성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2021년 삼성 갤럭시 북에는 인텔 i5 1135G7 이라는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롤도 그냥 무난하게 돌리고 영상 편집? 오케이 뭐 그 정도야 라는 정도 수준의 CPU거든요. 근데 이 갤럭시 북 S13.3인치에 들어가는 i5L16G7은 1235G7 성능의 한 3분의 1?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딱 문서 작업, 인터넷 서핑, 영상 시청 정도 원하면 괜찮아요. 최고의 노트북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걸 요구하면 이 CPU가 힘들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레노버 요가 슬림 7 프로 14인치입니다. 가격은 129,770원이고요. CPU는 i5 11세대 11300H
SSD는 512기가, 램은 16기가, 그래픽카드는 MX450, 무게가 고작 1.39kg입니다. 윈도우 10 포함하고 있고요. OLED 패널에 와이파이 6, 9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사실 진짜 AS 걱정하지 않는 분들께는 정말 강추드리는 너무너무나 찐 가성비 노트북이라 할 수 있어요. CPU 성능이 진짜 12300H라고 했잖아요. H가 붙은 건 고성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CPU가 열심히 돌아가요, 일할 때. 이 CPU가 돌아가는 속도로 아 얘가 얼마나 성능을 낼 수 있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기본 속도가 3.3GHz거든요. 요 정도면 영상 편집, CAD 같은 고사양 프로그램들 싹 다 돌릴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다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 4.4GHz까지 터보, 힘을 열심히 쓰면 속도를 낼 수 있어서 정말 작업용, 가성비 작업용 노트북으로는 너무 좋은 노트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반적인 가성비 인텔 노트북들에는 아이리스 XE라는 내장 그래픽 모델이 들어가거든요. 이 내장 그래픽 카드 정말 좋은 거예요. 얘도 얘로도 롤, 피온 같은 무난한 게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3D 게임을 켜는 순간 갑자기 막 발열, 엄청 뜨거워지고 난리 납니다. 하지만 얘는 MX450이란 외장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게 정말 대단히 좋은 외장 그래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장 그래픽에 비하면 훨씬 좋죠. 옵치나 GTA5 같은 게임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노트북 선택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실 가성비 외산 제품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윈도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거든요. 누군가에겐 정말 쉬운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지만 노트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때문에 비싼 노트북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윈도우 1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설치 안 해도 돼요. 그냥 받자마자 충전기 꽂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2880, 1800, 2.8K 고해상도로 지원하고요. 90Hz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옵치 같은 FPS 게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쾌적하게 게임 플레이도 할 수 있다는 거. 단점을 좀 꼽아보자면 14인치라서 화면이 조금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아까 소개해드렸던 LG 그램처럼 16:9가 아닌 16:10 비율, 세로가 조금 더 긴 화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면이 작아서 생기는 불편함은 덜고 휴대성은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고사양 게임이나 이런 뭐 작업, 3D 작업 같은 거 가능하게 하려면요, 발열 관리를 정말 잘해줘야 되거든요. 노트북이란 게 어쩔 수 없어요. 발열 처리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요. 뭐 히트파이프? 뭐 그런 거랑 쿨링팬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달고 막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들이 다 2kg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열을 내야 되고 열을 방출해야 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엔 히트파이프 당연히 들어가고 쿨링팬이 두 개나 들어가는데 무게가 1.39kg입니다. 야, 대단한데? 근데 그러고도 가격은 고작 127만원이에요. 이거 너무 혜자 아닌가? 진짜 좋은 노트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성비 노트북들 4가지 알려드렸고요. 혹시 이 중에서 내가 구매하고 싶은 노트북이 없다, 혹은 제가 소개해드린 그 가격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아졌다. 야, 쿠팡이 원래 그래요. 인터넷 최저가를 따라서 가격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가격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럼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가격일 때나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을 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가격이 변동됐다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나의 용도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열심히 맞는 노트북 찾아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